인생에 대한 강의는 보통은 이제 종교인이라든지 철학자, 뭐 윤리학자 분들이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신 이유는 제 특수한 직업, 저는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부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검, 죽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아마 품격 있는 삶 또는 어떤 우리의 가치 있는 삶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저도 이런 죽음을 오랫동안 봐온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나마 조금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을 워낙 많이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통계적인 표를 자주 보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표 혹시 알고 계시죠? 기대여명이라고 해서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제가 조금 모아놓은 건데요. 보시면 여기에 1970년도에 나는 그때 뭐 10살이었어, 20살이었어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이 계셨고 70년대생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70년에 태어난 남자 어린이는 70년이 생일이라면 58.7세가 평균 기대 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요? 1970년대 기억하세요? 환갑잔치였습니다. 예전에. 요즘에는 환갑잔치 한다고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안 하는데, 여성은 그때도 65.8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1970년도에 내가 만약에 지금쯤 50세다. 그럼 19년 남은 거예요. 얼마 안 남았죠. 근데 2016년도에는 어떻게 되냐? 지금 태어난 남자 어린이는 79.3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79.3세예요. 그러면 지금 혹시 50대이신 분들은 30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사람보다 기네 이런 건데, 이거는 전부 다 합친 거기 때문에 통계적인 거예요. 여성은 뭘까요? 지금 50세이시면 36.6세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조금 우울하실, 30년밖에 안 남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여기에 후원사의 유마, 아까 원장님 발표하셨는데, 저 이제 보면서도 이렇게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이런 게 다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수명도 점점 여러 가지 의료적 처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도에 미국, 그 영국의 란셋이라고 굉장히 좋은 학술지입니다. 이건 뭐 동침이나 어디 뭐 알토란 이런 데 나오는 정보랑 다른 완전 진짜로 정제되고 의사들이 굉장히, 의학자들이 한 정보인데, 이 란셋에 있는 거를, 이 논문을 보면 2030년대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얼마나 될 건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추산한 건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합한 건데요. 남자, 여자 볼까요? 위민, 여자를 보면 세계 1등이 이 빨간 점입니다. 조금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죠. 이게 어느 나라인지 봤더니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여성은, 사우스 코리아는 기대 수명이 90세가 넘습니다. 이제 기대 수명이라는 건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왜 조금 안타깝지만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또 교통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까지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합쳐도 2030년대엔 여성은 90세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00세 시대가 그냥 하는 말 아니야. 그런데 진짜예요. 여러분들 여성은 확실히 100세를 넘게 사십니다. 그럼 남성은 어떻게 되냐? 여성은 세계 1위죠. 남성은 지금까지 세계 1위인 적이 없었어요. 양궁 빼고는 별로 없잖아요. 뭐 태권도 이런 것 빼고는. 근데 남성도 2030년대 되면 이 모델에 의하면 사우스 코리아가 1등입니다. 1등이 어느 나라냐? 호주입니다. 3등이 스위스, 4등이 캐나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좀 높고, 안타깝게 85세가 조금 넘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수명이 짧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불변이에요. 뭐 그 이유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때문에 또 여성 호르몬 때문일 때도 있는데,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있는데, 내시는, 여러분 내시 아시죠? 조선시대 내시는 그냥 일반 남성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거세를 해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잘못된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사망 원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10만 명당 아까 살인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제가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만 명당 연 한 명 정도가 살인이고, 제가 법의학이다 보니까 살인 얘기를 했고. 근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뭐냐? 10만 명당 150명이 암입니다. 2등이 심장질환이고 3등이 폐렴이에요. 암을 보면 그러면 어떤 암이 제일 높나? 지금까지는 압도적으로 폐암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위암이 높았는데 냉장고가 보급되고 여러분 내시경 하면서 그 헬리코박터 검사하시죠? 그런 것 때문에 점점 떨어지고 있고 간암은 조금 정체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장암이에요. 식사가 굉장히 기름지다 보니까 대장암이 올라가고 있죠.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거는 자살에 대한 여행입니다. 최근에 안타깝게 설리라는 아주 이쁜 배우가 안타까운 자해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사망 원인의 자살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에서는 세계 5위이고 여성은 8위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왜냐하면 자살은 10만 명당 얼마냐? 20명이 훌쩍 넘습니다. 예, 이거는 앞으로 가장 크게 문제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지금 정부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살과 치매입니다. 오늘은 자살과 이런 죽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우리나라 이렇게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원래 자살을 많이 하는 민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998년 IMF 이전에는 일본의 절반이었어요. 10만 명당 10명 이하였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예전에는 저희가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996, 97 우리나라가 호황일 때는 MBC 뉴스데스크 이런 데 보면 옆 나라 일본의 자살률이 너무 높다. 아마 오타쿠가 많고 고립되는 뭐 그런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남 얘기할 게 아닌가 아니라 우리나라 10만 명당 20명이라 너무 높고요. 실질적으로 OECD에서 과거 우리나라가 1위를 했다가 작년까지 1위가 뺏겼습니다.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들어오면서 OECD에서 자살률 1위는 리투아니아였는데 올해 다시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1위가 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사실 자살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WHO에서도 자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교육을 가져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굳이 자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주변에 너무 많은 자살이 있는데 우리가 무심히 아, 아플 때문인가 보다 남편이 발은 폈기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는 분들은 분명히 이걸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우리나라 자살의 특징은 정말로 심각하게 높은 노인의 자살률이에요. 아까 10만 명당 26명 정도가 우리나라의 1년의 자살률인데 이거는 일본의 거의 두 배고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리투아니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 나라는 조금 알코올을 청소년도 막 노출이 돼 있고 조금 음울한 경제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이 좀 안 좋긴 해요. 근데 그런 나라보다 높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한국의 주된 원인이 노인 자살률입니다. 왜 노인 자살률이 높냐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많은 생각이 있으실 텐데 우리 그 부모님 세대들 정말 빠르게 변화한 시대에서 제가 이제 옛날에 미국에 유학을 갔었는데 제 스승님도 미국에 유학을 똑같은 지역에 갔다 오셨고 저를 보러 미국에 오셨는데 25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집도 별로 변한 게 없고 환경도 변한 게 없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20년이면 저 어렸을 때 강남역 주변에 살았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빌딩이 있던 데가 제가 어렸을 때 스케이트 타던 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겨울철 되면 만국기 걸어놓고 이렇게 물 뿌려갖고 스케이트장 하던 데가 제가 어렸을 때 강남역 주변에 살아갖고 지금도 기억에 선한데 지금 강남역 가면 눈이 핑핑 돌아갑니다. 왜 아버지는 땅을 안 사셨을까 뭐 이런 생각부터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너무 많이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SNS라든지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노인이 쓸 자리가 과거의 올드 위즈덤이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세대에 경제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발빠르게 경제적인 걸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은 몇몇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노인 자살률이 높고요. 우리나라는 치명적 자살 방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원래 하면 한다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시도 자체가 약간 어설픈 거를 많이 시도합니다. 내재적 갈등.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서 방통해서 과거 부산에서 그 식당에서 조개탄으로 연탄으로 조개를 구워 먹다가 그냥 사고로 누가 사망했습니다. 그거를 부산 MBC에서 크게 보도를 했어요. 위험하다. 번개탄 같은 거 되게 위험하다는데 그 한 달 내에 번개탄으로 자살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왔습니다.
자살 방법을 정확히 노출하게 되면 그 자체가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누군가가 사망을 했다는 건 인지하되 정확하게 우린 관심사가 있죠. 핑핑탐처럼 왜 죽었대? 어떻게 죽었대? 이렇게 조금 관음증적인 게 있는데 그런 게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이건 조금 가슴 아픈 얘기인데 우리들이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높은 여성의 자살률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이에요. 원래 자살은 누가 많이 합니까?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젊은 여성의 자살률이 높아요. 아마 요즘에 여러분들 다 눈치채고 계셨겠지만 여성과 남성의 페미니즘 대결이라고 해서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을 해갖고 갈등이 심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그동안 억눌려왔던 거에 표출을 하게 되고 젊은 남성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 하는 갈등 구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제 기성세대가 조금 봐야 될 거는 확실히 젊은 여성에게는 아직도 우리가 주변에서 느끼는 어떤 압력이란 게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이제 많이 평등해졌잖아. 이 여성 우위 아니야? 이렇게만 치부하기에는 여전히 그러니까 그거는 꼭 느끼셔야 돼요. 이게 있다라는 거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양극화된 사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살은 개인 문제라는 인식인데요. 이걸 왜 제가 굳이 말씀드리냐면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유튜브에 지금 나가고 있나요? 아, 더 조심해야겠군요. 혹시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내가 다 안고 떠난다라는 형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닙니다. 일본 문화예요. 일본 문화인데 이게 마치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공궁에 빠졌을 때 주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감으로써 이걸 다 안고 간다는 거는 사실은 자살을 개인 문제 해결이라는 인식을 모든 사람에게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전파하는 사실은 해로운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뭐 어떤 정치적 스탠스나 어떤 그런 가치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생명 존중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개인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의 새로운 발생이다. 예컨대 WHO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자살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문서에 나와 있는데요. 주변 6명에서 10명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 매스미디어의 영향에 의한 베르테르 효과가 합쳐졌을 때입니다.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최진실 씨인데 최진실 씨가 사망하고 그때 언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렇게 또순이 열심히 사시는 분이 남편이 바람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이런 단순한 이 심플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오죽하면 약간의 영웅화 이런 게 방송한 다음에 형,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최진실 씨가 사망하고 일주일 그 다음 날 부산에서만 이 비슷한 연령대 여성이 똑같은 방법 제가 지금 자살 방법 그때는 방송을 했어요. 어떻게 자살했는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그거를 9명이 바로 그 다음 날 서울은 17명이 한 달 내에 200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이나 어떤 영향력 있는 분들의 어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사실은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언론에서 여기 뭐 뉴스핀에서 사모님도 오셨지만 이런 단순화시키는 게 사실은 언론에서는 쉬워요. 남편이 바람펴서 뭐 누가 해서 이렇게 하면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이 단순한 문제 남편이 바람핀 당시 요즘엔 바람피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동의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배우자의 바람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런 동질감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 꽤 많아서 제가 아까 그랬죠? 주변 사람들 6명에서 10명이 영향을 받는다는 게 단순히 우울증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최진실 씨의 동생도 그 다음에 최진실의 전 남편도 아주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두리뭉실한 얘기지만 100명의 삶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다 100가지 삶이 있듯이 죽음도 100가지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가지는 마지막 삶이 자신의 그 내러티브를 가진 삶은 오랫동안 가능해 왔는데 결국은 마지막은 자신의 목소리를 못 낸다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이 네 가지인데요. 아까 제가 여기 앉아있을 때 여기 회장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셔갖고 제 책에 보면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혹시 이문구 작가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관촌수필이라고 지금은 박희옥, 성석재 뭐 이 계보에 위에 있는 분인데 굉장히 유쾌한 토속적인 소설을 쓰신 분인데 그분께서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위암 진단을 받은 다음에 말기라고 진단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은 내가 뭐 안 한 거 없나? 약속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거야. 그랬더니 원고료를 받고 계약을 한 다음에 아직 완성하지 않은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인호 씨도 그랬죠. 소설가님도. 그래서 그분은 그걸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아프게 되면 한 3일 동안 알아놓아서 정신이 없으면 바로 인공호흡기 떼라. 그리고 심폐소생술도 하지 말고 엄마 손 꼭 붙잡고 호흡기를 떼라. 그리고 아버지 재산은 이러이러하니까 아빠 생각에는 엄마한테, 니네 엄마가 혼자 될 거니까 니네 엄마한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빠 죽으면 아빠라고는 안 했고 아버지 죽으면 제사 지내지 마라. 저기 며느리 와서 잡채한다고 또 막 투덜대면 저기 전부 치면서 또 막 그럴 테니까 제사를 지내지 말고 그 다음 기일에 사람 불러서 문학상 만들지 마라. 내가 그거 보니까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없더라.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 생각하면서 가족끼리 식사를 해라 하고 그 멀쩡할 때 얘기하셨어요. 아프기 전에 더. 그 다음에 보령 관촌에 아버지 화장해서 제일 싼 관 써라. 아빠가 보니까 관 비싸면 무겁기만 하더라. 너무 무거워서 못 들더라. 싼 관 써갖고 그 다음에 이걸 화장해서 관촌에 뿌려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삶에 아주 후회 없이 살았다. 즐겁게 살았다. 너무 크게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아침 7시 와서 조식 드시면서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살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위의 얘기는 제가 할 필요가 없고요. 죽음 이후에 자기를 위한 준비. 어떤 준비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유명할까요? 뭐 기업인이 계셨는데 그분은 대장암을 판정받았어요. 근데 빨리 판정받아갖고 빨리 해갖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전신전의가 된 거예요. 몇 년 뒤에. 그러니까 항암치료를 하다가 결국은 의사가 조금 생명 연장을 위해서 항암치료를 하면 1년 본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6개월 이내에 돌아가실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이클에 맞춰서 전신항암화학요법이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한 게 꽤 있습니다.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시간이 많이 뺏기겠네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랬더니 완치될 확률은 없다라는 걸 알고 났는데 뭘 하셨냐? 통증 치료만 받겠다고 하셨어요. 통증 치료만 받겠다고 하고 첫 번째로 하신 게 뭘까요? 친구들 만나러 다녔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직접 부고를 전해하셨어요. 야, 내가 대장암 걸린 거 알지? 근데 내가 이게 전이가 있단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기 정리하면 또 아프고 나중에 되면 못 만날 것 같아. 이게 너랑 나랑 이승에서의 마지막 만남일 것 같은데 내 장례식 때 돈 좀 많이 챙겨갖고 와라. 뭐 진짜로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이렇게 좋아했던 친구들, 보고 싶었던 친구들한테 자신의 부고를, 부고는 원래 누가 알립니까? 자제분이나 뭐 배우자가 알리게 되는데 자신의 부고를 자신이 알려고 나중에 또 못 만나더라도 얘 마지막이야. 그리고 술은 안 드시고 뭐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직접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한테? 가족분들에게. 그분이 다복하셔서 아들, 딸, 또 외국에 사시는 따님도 있었고 아드님, 그 다음에 이제 그 며느리, 막 이렇게 손자, 손녀가 있었는데 꽤나 많았어요. 일일이 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신이 정신이 혼미해지기 전에 기억하고 있던 추억들 있잖아요. 남자분들 특히 그분 경상도 분이신데 말 잘 안 하시잖아요. 뭐 전라도 분이라고 말 잘하는 건 절대 아닌데 뭐 이렇게 말을 잘 안 하시고 마음속으로만 담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 가족에 대한 사랑은 있었는데 표현을 안 했는데 그걸 다 편지로 써서 돈 5만 원 부자세요 대개 근데 돈 5만 원 넣어서 다들 줬습니다.
그거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그 편지 따님이랑 아드님한테 쓴 편지를 봤는데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뭐 내가 널 처음 만났 처음 태어났을 때 그때 엄마랑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빠 출장 가는 바람에 못했다 미안하다는데 뭐 자전거 탔을 때 너무 기뻤다 이렇게 가지고 있던 기억의 편린들을 조금씩 조금씩 정리해서 보냈던 거 있어서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느낀 점은 이분들이 이별을 준비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이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남은 사람들한테 이분은 아낌없이 준비를 했고 더 나은 죽음의 가정을 마지막에 이 네 가지를 선택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정리를 하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죽음에 관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됩니까 하면 일본에서는 종활이라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마지막 활동 비즈니스라고 해서 뭐 유언장 어떻게 작성하기 그런 토탈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재산 관계 법률가가 오셔갖고 재산은 이렇게 뭐 날인을 어디다 해야 되고 뭐 이런 서비스도 있는데 그런 서비스도 중요하겠죠. 현실적으로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 네 가지 과정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때 지금 여러분 사시는 대로 죽음 이후에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를 원하시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를 다 잊어달라 카프카가 마치 자신의 작품을 다 불살라달라고 그랬는데 가족 그 친구가 다 갖다 팔아먹어갖고 변신도 나오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본인이 어떤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들을 분명히 선택하고 이루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죽음 이후에 남길 준비. 아, 난 재산은 나까지는 지내겠는데 우리 아버지까지는 나 이후는 저기 며느리 전, 그놈의 전 이렇게 막 이런 거 원치 않는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은 죽음의 가정을 만들기 자체를 생각하시는 게 사실은 이 죽음의 가정을 생각하는 게 누가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처럼 액티브한 분들이 생각하세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분들은 죽음이고 뭐고 너무 바빠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땠습니까? 지금 당장 급하고 그러니까 이거 준비할 새도 없이 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음을 당한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죽음은 이제 아마 호모사피엔스로서의 죽음을 준비하셔야 될 거야. 여기서 제가 보기에 한 30대가 혹시 계시면 영생 준비하셔도 됩니다. 트랜스 휴먼 준비하셔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분 뭐 잘 알고 계시면 기영도 시인의 귀천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감상적이기도 하는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가장 괜찮은 삶이고 꼭 자제분이 계시면 자제분한테도 내가 후회 없이 살았다 고통스러운 삶이 아닌 삶의 마지막에 굉장히 인상 깊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삶의 레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야말로 바로 품격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